오늘은 전제학습백과에 나오는 초등학교 4회 4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국민의 정치 참여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대통령을 뽑는 날이에요. 어서 선거하러 갑시다. 투표 용지도 잊지 말고 챙겨요. 네, 걱정 말아요. 봉수의 엄마, 아빠가 아침 일찍부터 외출할 준비를 했어요. 아빠, 선거가 뭐예요? 저도 선거하러 갈래요.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거란다. 만 19세가 되어야 할수 있지?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전해줄 대표를 뽑고, 그 대표는 국민의 뜻을 잘 모아서 정치를 해야 해요.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랍니다.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국회, 행정부, 법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일하지요.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 1. 보통 선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넘으면 투표를 할수 있답니다. 2. 평등 선거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신분이 높거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똑같이 한 표만 쓸수 있지요. 3. 직접 선거 다른 사람에게 대신 투표해 달라고 시킬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해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로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다면 부재자 투표를 하면 돼요. 4. 비밀 선거. 아무도 모르게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뽑았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요. 누구를 뽑았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요. 누구를 뽑았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요. 투표를 한 뒤에 누구를 뽑았는지 알수 있다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그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그 비밀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다른 것은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진다는 그런 그 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 그리고 대법원의 행태를 볼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문제, 그리고 대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에 임하는 태도들을 봤을 때 이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잘못 법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자유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법률 용어 사전에서 비밀선거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비밀선거란 투표인의 투표 내용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을 취하는 선거제 도를 뜻한다. 공개선거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투표자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한 투표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선거제도로서 비밀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서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헌법 41조 그리고 67조 1항의 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입니다. 선거용지에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과 투표 전후에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는 것 등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1858년 오스트레일리아 주가 처음으로 비밀투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래서 비밀투표를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유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가 차츰 커지면서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법 등에서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밀선거 원칙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사이로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는 이런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비밀선거 원칙은 그 디지털 세력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이 틈새를 노린 이 디지털, 아주 사악한 디지털 세력들과 이그 대한민국의 반역 세력들이 결탁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 집행한 이 범죄 세력과 그다음에 배후 세력을 반드시 색출해 한국의 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로 조작을 하고 그것이 발각되자 재검표에서
무더기 그 가짜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투표함을 바꿔치는 등의 범죄 행위를 추가적으로 더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증거인멸과 범죄 교사 등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으로 나온 증거는 바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의 개표 상황표입니다. 투표한 사람의 수보다 투표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온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규영 선거1과장은 재판 그리고 소송이 끝이 나면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에 그런 결과가 왜 생겼는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순 세력과 의도를 가지고 동조한 결과 이렇게 그 비밀선거의 원칙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을 빼앗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금이 난답니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결해서 이런 그 위기를 국난 극복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 함께 같이 이 불의한 세력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안동데일리는 끝까지 진실을 향해 돌진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